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난번에 과거에 대제전으로 들어왔고요. 일단 아이템은 다 모은 것 같아요. 고치 뭔지 한번 써봤는데 모르겠네요. 안에 물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. 떨어뜨리면 발판이 나오겠죠. 근데 아무리 봐도 시간제인 것 같은데. 넘어왔고요. 여기도 요거를 터뜨려서 이 앞에 지나갈 때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. 일단 맵의 정보가 너무 없으니까 비트를 좀 달려보겠습니다. 이쪽에 적들이 좀 많네요. 얘는 뭐여야 할지. 화살에 맞았나 봅니다. 일단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구조 같은데요. 그 얘기는 발판이 저희 갈 때까지 버텨준다는 얘기겠죠. 일단 뛰어내렸고요. 화살을 세팅하고 같은 애한테 두 번 때린 건가요? 이건 어쩔 수 없이 돌진해서 잡았고요. 저 뒤에 보물 상자가 있네요. 다시 올라갔다 보고 왔는데. 저 건너편엔 항아리들이 있는데 여기 수풀이라고 해야 되나? 저기 있는 곳으로 가서 갈고리 샷으로 넘어갈 수 있네요. 늙은 두더지가 나왔습니다. 자키의 전설. 잠자는 상이 뭘까? 일단 그 전에 까먹을 것 같긴 한데. 녹음을 좀 했고요. 풀을 내면서 두 개쯤 더 먹고 싶은데 부질한. 진짜 하드모드라면 헬인 것 같아요. 야숨에 마
라스트 보드가 헬이죠. 뭐 그건 그대로. 자, 안쪽으로 들어왔고요. 아파트 앞에 뭐 어슬렁거리니까 화살을 대고 내려왔고요. 오, 하트를 주신 박쥐님. 에이, 더 있는데 넌 왜 가까이 안 오고 넌 왜 하트를 주질 않는 거니? 아무튼 옆방으로 들어왔습니다. 계단인가요? 어차피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내려가 보죠. 못 지나가네요. 딱히 별다른 건 없어 보여. 여기가 문제인데 일단 저기 돌 위쪽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나 속구치네요. 점프. 방금 소리를 들었는데 저 위에 있습니다. 이쪽에도 있어요. 될 것 같은데 딱히 안 보이네요. 일단 올라가 보죠. 앞에 있습니다. 그나저나 화살은 언제 이렇게 많이 쓰고. 화살입니다. 폭탄이 두 개밖에 안 남아있네요. 폭탄 수급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. 여기서 쓰면 불화살인가요? 꿈 같은 소리였네요. 자, 왠지 저쪽으로 넘어가는 길인 것 같으니까 멀리 짚고 넘어왔고요. 여기는 길이 없어 보이니까 일단 내릴게요. 이쪽에 나무가 있는데 밑으로 한번 꺼내보자. 뭐 특별한 거는 없는 그냥 나무인가 보네요. 여기 뭐 쿠샷 안 써도 될 것 같으니까 뛰어내렸고요. 땅을 파보면 비어있네요. 길이 막혀있고 일단
맵을 보면 별로 한 게 없네요. 한 바퀴 돌고 왔을 뿐. 네, 아까 여기로 안 오고 여기로 왔으면 길이 없을 느낌이긴 합니다. 그나저나 저희를 무시하고 와갖고 좀 궁금하긴 한데. 안 넘어가나요? 일단 뭐 앞으로 가보자. 다시 뒤돌아가서 확인하긴 귀찮을 것 같아요. 오, 잠수가 있을 예정. 잘 쓴 것 같네요. 곤충은 아직 못 모은 게 있는데, 자, 아이템들은 거의 하나씩은 다 모아가는 것 같습니다. 카트가 지금 만피라서 필요 없지만 풀을 좀 펴봤고요. 채찍으로 때려도 뭐 스위치가 당연히 안 눌리겠지만 한번 해봤습니다. 자, 안쪽까지 들어왔고 여기는 화살을 좀 다시 쏴야 될 것 같은 게 개구리들이랑 적들이 좀 보였습니다. 루피인가요? 일단 위쪽으로 올라왔고요. 비트를 좀 보내볼까요? 빨간 파란 루피 파란 눈빛인데 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폭탄도 있고요. 어디다 쓰는 거지? 이 한쪽에 뭐가 있을까요? 이쪽으로 넘어간 것 같긴 한데 일단 발판을 만들고 올라타서 어? 아니야 흘러가는 물이 아니었네요. 물이래. 지금 저기 아 막혀있네요. 비트를 써서 저기 용 입에 있는 돌을 깨주는 거가 여기에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용암이 흘러가고요. 자,
일단 여기 계곡 연발이 저기 왠지는 모르겠는데 흙대기가 있어요.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은데 폭탄을 좀 소급하고 갈까 합니다. 세 마리 끝인가? 못 올라가나? 못 올라가네. 여기 있는 거야 그럼? 아무것도 없겠지만 한번 가봤고요. 자, 발판이 만들어졌으니 한번 가보도록 하죠. 페이크용인가? 아, 여기 돌아갈 때 여기 쓰라고 있는 것 같네요. 방에 들어왔고 오늘도 매달려 있는데 도와달라고 안 하는 게 재밌네요. 일단 여기 사슬을 끊으면 어떡해. 모른다. 칼로 쳐주죠. 오. 재수가 없네요. 이럴 수가. 실수가 있어도 문제긴 할 텐데. 내려가 그냥 보물 상자를 발견했습니다. 자 이제 돌아가는 게 문제인데. 안 되나요? 마법 방아리로 하면 필로피 이쪽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필로피 오 이럴 수가. 얘도 제 취급인가 봅니다. 다 날려버리고 있고요. 사슬을 끊을 수가 없어요. 일단 여기는 분리는 끝난 것 같고 그래도 한번 훑어는 봐야죠. 다시 없어요. 나가죠. 냄새를 얻었으니 다음 방으로. 앞에 저 식물들이 개구리인 줄 알았습니다. 아니 그나저나 여기 세 개가 모여있는 게 신기한데요.
입장을 하면 높이만 나왔고요. 이제 몸이랑 부딪히면 아파요. 여기다가 또 물을 뿌려줘야 되는 것 같은데. 헐, 요정님께서 앞에 계시네요. 담아주고요. 그나저나 빈병이 지금 몇 개 없어서. 많이 못 들고 다니는 게 단점인데, 일단 두 번의 목숨은 생겼습니다. 은근히 빠르네요. 자, 여기서 물을 어떻게 해야 되지? 비틀로 날아갈까요? 안 날아가고 딱 떨어지는 것 같은데. 안 되죠. 채찍도 안 되고. 돌을 참 쏘고 싶게 생겼는데. 돌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. 뭔가 있을 것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? 뭐지? 고블린도 많이 잡았고요. 오, 빨간 높이. 방법을 모르겠네요. 옆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고.
방법이 있구나. 아, 여기가 아니네요. 찔러서 그냥 던지는 거였어요. 방금 던진 것처럼. 여기 있는 이유는 올라와서 가져가라고 있는 거네요. 오세요. 박쥐가 몇 마리 있을 텐데 그냥 칼로 잡죠. 화살도 아까운데. 아무것도 안 주네요. 자, 쪽방에 다시 도착했는데 다른 곳인가요, 여긴? 아니죠, 저 반대쪽에서 보물상자를 얻었었죠. 자, 여기는 저기고 여기는 저긴데 차이를 모르겠어요. 생각을 해보죠. 여기도 물방울일 것 같은데. 여기 물방울이 하나네. 한번 보자. 벽이 깨진 거니까 목표는 왼쪽, 그 다음에 왜 블루가 또 정보가 가끔 바보가 되죠. 그러면은 찔러서 던질 거예요. 찔러서 가까이 안 오나요? 안 돼요. 그러면은 와서 던져주면 붙겠죠. 끝인가요? 어디 붙지 않게. 자, 그러면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나? 이 앞에 문이 열려 있네요. 구해달라 할 때 일단 땅이나 파죠. 있습니다.
장갑을 바꿔주려나 봅니다. 보물상자를 들고 다니나. 땅 밑으로 파고들 수 있다고 하네요. 그럼 지금까지 안 나왔던 요 동굴, 뭐지? 굴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. 이런 거는 깰 수가 있고, 얘는 못 깨나 봅니다. 지상은 이렇게 볼 수 있다는데, 폭탄은 탐나긴 하는데 잡을 수는 없네요. 때리면 굴러가려나 아니면 터지려나. 일단 때려보죠. 굴러가는구나. 자, 여기서 밖으로 나가겠습니다. 이제 저장할 곳을 찾을 거예요. 바로 앞에 있네. 왜 또 들어가? 안 들어갈 거야. 왜냐면 저장하고 끌 거거든요. 설마 여기도 들어가는 건가? 지금까지 오면서 아니면 다른 데서도 저런 구멍을 좀 봤는데,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